공과대 얘기구만. 공대에 대해서 이제 안 하나? 공성이 무형하야. 허공의 성질은 형체가 없잖아요. 땅이나 쪄붙이는 형체가 있지만은 불도 형체가 있죠. 그러나 허공은 형체가 없어서 색에 인하여 현발 가나니. 물체와 상반되는 게 허공 아니요? 마치 칠라벌성, 그 사유성, 칠라벌성 하수의 강물에 가기가 먼 곳에 모든 찰리의 족속과, 찰리는 왕족이요, 및 바라문들과, 인도는 계급사회라서 바라문은 학자, 수행자, 그런 계통이요. 비사와 수타와, 그것도 다 계급들입니다. 비사라고 하는 것은 장사꾼이요, 상인들이고, 수타는 농부라요. 겸하여, 그러면 다 적을까요? 밑에 보면 나왔죠, 정명소에. 예? 나왔으니까 뭐 적을 필요 없고. 상인과 농부와 겸하여 바라타와. 바라타랑 은 조금 영리한 사람들이요. 영리한 사람들, 조금 총명한 사람들. 또는 전타라 등이. 전타라는 천민 중에 가장 천민 백정놈이라요. 백정이 전타라요. 그런 여러 계급들이 새로 안거를 세우고, 안거랑 해서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 우물을 파서 팔착자 물을 구할 적에 흙을 한자를 파면 그 가운데 곧 한자의 허공이 있고, 흙 파면 그가 푹 들어가가지고 공간이 생기니까 허공이 있잖아요. 흙을 한자 파면 한자의 허공이 생기고, 열자 파면 열자의 허공이 있지요. 이와 같이 흙을 한 길을 파면, 한 길은 열자입니다. 중간에 또 한 길의 허공을 얻게 되어서 허공의 옅고 깊은 것이 흙이 나온 것을 따라서 많아지고 적어진다. 흙 나오는 것이 많고 적음을 따르나니 해도 되고, 흙이 나오면은 거가 공간이 생겨서 허공이 생기죠. 공간을 지금 허공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또 이제 변론하시는 겁니다. 이 허공은 마땅히 흙으로 인하여 나온 것인가? 흙을 팜으로 인해서 허공이 생긴 것이냐? 파는 것에 인하여 허공이 있는 것이냐? 또한 까닭 없이 저절로 있는 것이냐? 위의 것은 인연화합이고 밑의 것은 자연이죠? 아나나, 만일 이 허공이 까닭 없이 저절로 생겼다고 한다면 흙을 파기 전에는 어찌 걸림이 없지를 아니하여 오직 대지만, 이 땅덩어리만 멀리 막히는 것이 있는 것을, 통달이 없단 말은 막혔다는 말이죠. 머령자, 멀리 통달이 없는 것, 막히는 것만을 보게 되었느냐 말. 흙을 팔 때 그가 푹 파여가지고 허공이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까닭 없이 저절로 허공이 나온 것도 아니란 말. 땅을 판 지금 허공을 말한 겁니다. 또 흙으로 인해서 허공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밝힙니다. 만약에 흙으로 인하여 허공이 생겼다면, 나왔다면 곧 흙이 나올 때 응당 허공이 들어감을 보아야 할 것. 흙은 나오자 허공은 그 속으로, 그 우물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란 말, 함정으로. 만약에 흙이 먼저 나오고 허공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면, 허공이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대로지. 어찌 허공이 흙으로 인하여 나왔겠느냐? 허공이 흙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말. 흙하고 상관 없잖아요, 허공은. 만약에 출입이 없다면, 나가고 들어간 것이 없다면 곧 응당 허공과 흙이 원래 다른 바탕이 없어야 할 거라면,
허공과 흙은 상극이죠. 허공은 텅 빈 거고 흙은 이렇게 고체로 덩어리 형체가 있는 거고 서로 상극인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출입이 만약에 없다면 가정으로 허공과 흙이 원래 다른 바탕이 없이 똑같은 것이 될 거란 말이죠. 다름이 없은 지건 같음이니 곧 흙이 나올 때 허공은 어찌하여 나오지 않느냐. 흙이 나올 때 허공도 나와야 할 텐데 왜 허공은 또 안 나오냐. 같다면 같이 나올 때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흙을 팜으로 인해서 허공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만약에 흙을 팜으로 인하여 허공이 나왔다면 곧 팔적에 허공이 생깁니다. 나옵니다. 응당 출토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출토 그 여러 가지 그런 옛날 그 무슨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모두 그 시대 모든 물품을 출토된 것 가지고 많이 고증을 하지요. 만일 팜을 인하여 난다면 파서 허공이 나오는 것임에 혹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며 팜을 인하여 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흙은 나오지 아니 않아야 할 것이며 응당 흙은 나오지 않아야만 될 것이며 또 파는 것을 인하여 허공이 나는 것이 아니라면 파가지고 파서 흙이 나오는데 파서 스스로 흙이 나오거늘 어찌하여 허공을 보게 되느냐. 흙만 보아야지 허공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요는 파는 것에 의해서 허공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흙으로 인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까닭 없이 나온 것도 아니라는 세 가지가 다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자세히 살펴서 또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관찰하라. 파는 것은 흙을 파는 것은 사람 손에 따르고 사람이 손으로 삽을 가지고 파고 여 사람들은 수금포라도 가지고 수금포 가지고 파고 또 방에 따라서 운전하고 방이라는 땅을 골라가지고 땅을 선택해서 그 우물을 파잖아요. 물 나올 곳을 파지요. 동쪽이 되었건 서쪽이 되었건 흙은 땅을 인하여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땅 속에 이렇게 파내니까 옮겨서 이쪽 흙이 저쪽으로 옮겨지지요. 이와 같은 허공은 무엇을 인하여 나왔느냐? 파는 일과 허공은 참되고 허하여 허와 실이 그 말이죠. 참되고 허한 것이 서로가 작용이 되기를 아니하여 작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팔 때 공간이 생겨서 파는 것이 공이죠. 또는 파는 것을 아니 파는 것을 실로 보고 공을 허로 본 거지요. 착실 공허라고 본 거지요. 착실 공허. 착을 실로 보고 공허를 허로 보고 밑에 그 허자도 나오죠.
착과 칠. 착은 흙을 파니까, 흙을 파낼 때 칠지 그 흙이 토실이 나오니까, 그래서 파는 것을 칠로 봤고, 공짜, 착공이라는 공짜는 허로 봤단 말이죠. 허공은 텅빈 거니까. 번역을 좀 어렵게 했죠. 차라리 칠착과 허공이 그렇게 해버렸으면 쉽죠. 서로가 작용이 되지를 않아요. 서로가 상극이란 말이에요. 흙은 단단한 고체고, 허공은 텅빈 공체 아니요? 그래서 서로가 작용이 되지를 아니하여. 위에서 성상이 교각이란 말이 나와 있죠. 성상이 서로가 어긋난다는, 위반, 상반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작용이 되지를 아니하여. 화도 아니고,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 화합이 아니다 말이죠. 인연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해서 응당 허공이 까닭없이 저절로 나온 것도 아니다.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 자연이 아니란 말이죠. 저절로 나온 것은 자연이죠? 자연도 아니다 말이죠. 이와 같은 허공이 성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료가 아닐진든, 허공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고요하고 항상 비어있고, 또 지극히 끝이 없이 비어서 통한 거죠. 허통이. 허통하기 때문에 주변할 수가 있죠. 성이 원만하고 주변하여 본래 동료가 아닐진댄 마땅히 알라. 아까 저우의 지수화풍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오대라고 하지요. 마땅히 알라. 현재의, 현재를 현전이라고 합니다. 현전은 땅과 물과 풀과 바람을 허공까지 합하여 모두 오대라고 말합니다. 지수화풍 공을 오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공 자체가 모두 다 오대가 성진 원흉하여, 성이 참되고 원흉해서 법성 원흉처럼 이 오대가 성진이며 원흉하여 모두 다 열애장이라. 열애장이기 때문에 본래 생멸이 없단 말이죠. 상주요 불변이요 본래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그 말이죠. 아나나 아나나 너의 마음이 혼미하여 사대가 원래 열애장임을 알지 못했도다. 여기서 그냥 사대라고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대라 해도 될 것을 그냥 사대라고만 나왔잖아요. 마땅히 허공을 보라. 나가는 것이 되느냐, 들어가는 것이 되느냐. 번역할 때 그냥 오대라고 했으면 훨씬 쉬울 건데, 오대가 본래 열애장임을 알지 못했도다. 마땅히 허공을 관찰하라. 지금 공대를 이야기하면서 사대까지 같이 언급을 했죠. 허공을 보라. 나오는 것이 되느냐, 들어가는 것이 되느냐, 출입이 있느냐 그 말이죠. 또 출입 아닌 것이 되느냐, 출입이 없느냐. 허공은 출입이 없는 거라고 일반적으로는 보겠죠. 그러니까 출입이 있다고 하면은 인연이고, 출입이 아니란 말은 자연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연이냐 자연이냐 그 말이에요. 인연도 자연도 아니란 뜻이죠. 은연중 말 가운데 그런 뜻으로 말한 거요. 너는 전혀 알지 못하도다.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인연자연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은 출입이 있는 경우라면 그건 인연이고, 출입이 없는 경우라면 그건 자연인데, 인연자연이 모두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서 그렇게 따지고 결론하시고 묻는 말씀이지요. 너는 전혀 알지 못하도다. 열애장 가운데 성각 진공과, 여기는 벌써 성각이 나오죠. 성각, 묘명 성각, 아니, 뭐요. 영명 성각 묘란사. 저,
시식할 때 조사의 영반 할 때 이런 말이 나오죠. 영명성각 요란사 그리 좋죠. 무진법문을 이렇게 시식할 때 합니다. 영명성각 요란사 옳다 추담 계령합니다. 이것도 치적으로 긁었잖아요. 옛날에 것이 저 설악산 진흥사 주지하던 추담 스님, 예? 박추담 스님, 추담이라고 이렇게 썼었죠. 마음자리를 영명성각이라고 합니다. 칠령하고 밝고 밝은 성각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이죠. 성각이나 본각이나 같은 말이요. 그런 영명한 성각을 우리 본성의 각을 말, 본각을 말, 본각이나 성각이나 같은 말로 써요. 묘하여 미묘하여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불교 진리 그대로지요. 그런데 이제 월타 추담 계령한이라는 것은 조사 선문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영명성각 묘란산이 영명성각은 묘하여 생각이 어려우니 옳다 추담 계령하니라. 달이 가을 못에 떨어졌으면 계령이 찹더라. 뭔 말입니까? 계령은 뭐요? 계령도 내나 달이라요. 달 속에 이렇게 개수나무 보이죠? 그러니까 달이 가을 못 속에 떨어지는데 가을 못은 찹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찹다라는 그 말인데 달을 광한제이라도 합니다. 광한제. 광한. 그래서 월궁전을 월궁전 달의 궁전을 광한제이라도 하지. 신선이 사는 광한제. 그래가지고 남은 강할루가 그래서 강할루라는 그 강할루, 영남루, 또 촉성루, 강릉 경포대 이 남한에서 4대 가장 유명한 누각이죠. 남원의 강할루, 영남의 밀양의 영남루 거꾸로 하네. 또 진주의 촉성루, 강릉의 경포대. 그런데 강한이란 말이 춘향이 그 있는 그 달 달을 강한이라도 강한전이라고 하는 월궁전. 그런데 달이 가을 옷 속에 떨어지니까 계령이 차더라. 개수나무 그림자도 내나 달에 개수나무 있는 개수나무 그림자 달이 찼다만 결국에 표현을 뭐 대단하게 한 것 같아도 별것이 아니잖아요. 예? 영명성각 묘란사 그 하면은 굉장히 그걸 아주 그대로 여실히 밝혔는데 옳다 추담 계령하이라고 한 것은 뭐 더 유대하게 밝힌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오린천강 하는 식으로 밝혔잖아요. 만리무운 만리천 뭐 무슨 천강유수 천강울처럼 그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것 봐서는 조금 나는 그렇게 이 글은 그다지 뭐 앞에 것보다는 조금 격이 탈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격에도 아니고 겁에도 아니고 개교 소식도 아니고 그냥 별것이 없는 서술이라요. 또 그것이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오죠.
4대 강리 여몽중. 그러니까 하면 여기는 미흡해요. 이것도 어시 저 시식할 때 하는 건데. 이런 글들은 우리나라 작품이거든. 우리나라 2조 때 작품인데, 저게 이제 그것이 저 조사 영반할 때 저거 나온 거고, 이건 일반 시식할 때 제일 나중에 그 저 영가 다 천독하고 불태우면서 말해. 불태우면서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작품으로서 이것은 썩 그렇게 잘 되었다고 보기가 조금 미안스러운 그런 조금 부족 아쉬운 감이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4대강이 여몽중이요. 4대가 각각 떠나는데 꿈속과 같고, 우리 사람들은 지수화풍 4대로 모인 이 사람 육체가 죽어서 다 없어지는 것을 말한 거죠. 육진의 침식도 본래 공했다. 육근육진 그 치비처 같은 육근 육진 치비처 그런 것들 본래가 빈 거다 말이야. 욕식불조 효광천된 불조 효광천을 알고자 할진된 일락서산 올출등이라 해가 서산에 떨어지고 다 다른 동쪽에 나는 거라고. 결국에 조사들 그 서술하는 그런 체제는 꼭 저 시인들 무슨 시적으로 서술하고 직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향, 그 이상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그게 좀 이런 것은 조금 약간 여기에 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죠. 불조 효광처를 알고자 할진데, 부처님과 조사가 효광반조해서 깨달은 불조가 즉 말하면 생사를 벗어난 그런 경지, 그러한 도리를 알고자 할진데 어떤 거냐? 해가 서쪽 산에 떨어지고 다른 동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했죠. 어떤 것이 조사의 설애이냐고 하니까 정전 택수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저 그렇죠. 2조 때 그 서술하는 우리나라 작품인데 2조 때 그래도 제일 잘한 분이 그 법문을 잘한 분이 문집 가운데 그 왕궁에서 왕이나 왕비나 또 국왕 대신들이 이렇게 연가 법문 할 때 누가 제일 잘했냐면은 그런 건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머스니 하머스님이 제일 잘했더만 서산시인보다 더 낫고 하머 다음에 그 후대가 와가지고 서산이죠. 처음에 나옹, 무학, 하머 이렇게 3대입니다. 나옹스님이 제일 위에고 나옹 다음에 무학대사 무학대사 제자가 하마요. 3대가 쟁쟁하지요. 나옹은 왕사지요. 무학도 2조 때 왕사고 고려 말기에 나옹스님 계시잖아요. 나옹스님 법문도 무자 관화선을 주로 해가지고 법문이 고상한데 그래도 영가 법문 한 거 왕이나 왕비나 또는 그 궁녀들이나 무슨 대신들 영가 법문 하는데 가만히
어록을 보면은 하마시님이 상당히 그 멋있게 잘했어요. 이 하마시님, 하마시님 문집 어록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많이 됐네. 네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 장 가운데 성각 진공과 성공 진각이 청정하고 번연하여 법계에 들어와여 중생은 마음을 따르고 소지의 양을 응하나니 안하나 마치 하나의 우물이 텅 비게 되면 우물을 파서 우물이 공간이 생기면 허공이 하나의 우물 속에서 생기고 지방 허공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지방에서 또 허공 것이죠. 우물을 파게 되면은 지방 허공이 전부 다 뭐 지방의 그 우물 속에 허공이 생긴다는 그 말이요. 지방 허공 역부엿이란 그 말은 하나의 우물 속에서 허공이 생긴 것처럼 지방 세계 우물을 파면 또 지방 세계 속에 허공이 또 그와 같이 생긴다는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적게 파면 적게 허공이 나타나고 많이 파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방에 원만하거니 허공이 어찌 영자 어찌 방소가 있으리요. 어찌 꼭 그 한 군데 두 군데만 한정돼서 허공이 생기겠느냐 말이죠. 업에 따라 발현하거나 업에 따라 발현한 것이 내나 삽질해서 우물을 파니까 거가 허공이 생긴 것이 그게 순업 발현이죠. 집을 이렇게 지었다가 집 허물어 보면 그가 공터 공간이 되어버리죠. 그와 같이 업에 따라서 중생을 하는 업에 따라서 허공도 발현이 되거나 발현이란 말은 공대죠. 세간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미자연성이 된다고 미혹하나니 그것은 인연이라고 자연이라고 보는 것은 모두의 식심의 분별심이라 말이죠. 분별개탁이라.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전혀 진실한 도리는 없다. 그만합시다.